헤이, 민송이, 제일 먼저 틀린 거 중에 하나가 뭐였더라? 의자랑 의자는 뭔데? chair chair는 어떻게 쓰는데? chair chair 헤이, 얘는 chair고. 그럼 얘좀 이따가 얘가 왜 chair 되는지 알려주고. chair의 뜻은 뭐라고요? 의자 또? 그리고 또 shall. 틀렸네. chair shall. shall 어떻게 써요? chair shall 뜻은 뭐예요? 껍질. 조개 껍질. 껍질. 얘가 왜 shall 되는지 좀 이따 얘기해 주시고. 아까 shield이라고 소리를 내니까 맞힐 수가 없는 거죠. shield이 아니고 shall. 그 다음 계속해서 three three는 어떻게 써요? three. 여기에 왜 자꾸 아까 전에 n을 넣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, 느 소리가 어디 있나요? 얘가 왜 three 소리가 나는지 뜻은 뭐죠? 셋 아니면 삼. 3, 셋 이런 뜻이죠. 뭐 다음 숫자입니까? 2는 어떻게 써요? TOW. 이렇게 써요? tau라고 쓰나요? 에이, 2겠죠. 오케이, 다음 숫자는 뭐예요? 4는 어떻게 쓰나요? FOR. 이렇게. 이거는 뭐뭐를 위하여란 뜻이겠지. 오케이. 숫자는 지금 학년이면 다 알고 읽고 쓸수 있어야 되겠죠? 됐습니까? 오케이. 자, 그럼 얘가 chair 소리 난다고 했는데, 소리는 뭐, 요렇게 분석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얘는 취. 얘는 에. 으? 으라는 소리도 있나요? 말은? or. 그래서 합쳐서 chair chair. 그럼 이건 뭐예요? air air. air라는 단어도 있죠. 무슨 뜻이죠? 공기 공기라는 뜻의 단어죠.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취 소리 나는 거 붙이니까 갑자기 chair 뭐가 있다? chair. 그 다음, 얘가 뭐 소리가 뭐라고요? chair shall 되는 이유는 요렇게 분석해 볼수 있겠네요. sh는 she she. e는 이 LL은 그래서 합쳐서 Share. shall. 얘는 뭐겠어요? L 거기에다가 이 소리 붙이니까 Share. shall 됐죠. 그러니까 그다음 얘는 소리가 이렇게 분석하면 되겠네요. 그래서 sit or e 그래서 합쳐서 Three. 3. 됐습니까? 오케이. 그래서 쓰기 쉬운 잘 치시기 바랍니다. 됐어요?